아유, 많이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 먼저 우리 이런 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개하고 같이 또 인사만 드릴 때 여러분도 같이 박수로 많이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 여기 저희 바울교회 예, 체육관인데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죠, 엄청 좋죠. 예. 저희 바울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신영호 목사님께서 나와셔서 우리 한 말씀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열아홉 박수 부탁합니다. 가옥계 담임 목사예요. 오늘 우리 다문화 가정들과 함께 섬김의 자리를 갖게 돼서 I am very happy.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가옥교회 처음 오신 분들만 한번 우리 다문화 가정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다문화, 오케이. Multi family, multicultural family in Asia. And 이렇게 많아요? 자, 우리 지금도 오시고 있다고 해요. 손 내리세요. 자, 우리 다문화 가정들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셔서 한 가정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다 우리는 패밀리예요. 그죠? 따라하세요. 우리는 우리는 패밀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그리고 우리 멀티컬처럴 패밀리도 다 같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막 달리고 그러면서 오늘 즐거운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세요. 오늘 바울교회 체육관에서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Jesus loved us very much. 그죠? 주님 우리 굉장히 많이 사랑했거든요. Likewise, we need to love each other today. 그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데는 조금 생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머리 색깔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눈동자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같은 패밀리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여기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청년분들 오늘 열심히 다문화 가정 섬기실 거죠?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요. 감사합니다.